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우리 크리키 다육에서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온 다육이들이 드디어 오늘 키핑장으로 왔어요. 제가 그 이제 일요일날 이제 가끔 분갈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키핑장으로 다음날 못 오기 때문에 제가 크리키 다육에다가 저축을 하듯이 이렇게 놔두고 제가 안 가지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다육들이 왔는데 어머나 어떡해, 사장님께서 이름을 안 써준 다육들이 있네요. 자, 요거는 요 난다자리분 빨간 화분에다가 요 다육의 이름은, 얘는 라피네 철화예요. 라피네 철화인데 분갈이를 한 지가 지금 한 2주 됐을 거예요. 요거는 라피네 철화. 시간에는 제가 분갈이한 다육들 보여드리면서 이름 불러드리는 시간, 라피네 철화. 아마 분갈이를 제가 요거를 7월 한, 이거 꽤 됐는데 한 2주 전쯤에 한 것 같은데, 2, 3주 전쯤에 한 것 같은데, 어휴 뭐 날짜를 거의 뭐 잊어버렸어요. 저도 영상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 라피네 철화 이렇게 이름표 꽂았고요. 그 다음에 너 잠깐 뒤로 가 있어봐. 요 백봉, 아유 이 백봉이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드디어 백봉을 데리고 왔어요. 요 백봉 이 화분은 흰분이에요. 흰분인데 흙이 옛날에 왜 우리 그 황토흙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진짜 시골에 아기 때 우리 황토 흙 벽집에 저 살았거든요. 그때랑 똑같아. 어머, 여기에다가 뭔가 좀 포인트를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약간 좀 터프하고 저 선이 좀 굵게 좀 그렇게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요 나분의 백봉 이렇게 얼굴이. 근데 요 백봉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분갈이를 했냐면, 사장님께서 진짜 뿌리를 쌍둥 잘랐는데 그렇게 분갈이를 했더니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라 라고 하는 사장님의 경험담에 지금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새끼를 좀 많이 내어볼 거라고 이제 욕망 가득 담아가지고 요 백복을 그렇게, 얘는 진짜로 밑에 진짜 적신 많이 해서, 뿌리 적신 많이 해서 분갈이한 백봉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짠, 엘리엇. 제가 엘리엇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물통에 그냥 훌렁 빠뜨리고 며칠? 근 하루 동안 했다가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건 또 안 물어보고 그렇게 했냐, 제가 엘리엇을 잡았더랬죠. 그래서 이 엘리엇이 다시 왔습니다. 엘리엇. 이 엘리엇도 이것도 7월 중순께쯤에 분갈이를 했죠. 이 화분 역시 서인경 화분 트인분이에요. 트인분인데 제가 이 백봉하고 짝꿍을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장님께서 안 예쁜 수영을 이렇게 진짜로 정말 예쁘게 작품처럼 분갈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엇도 데리고 왔고요. 진짜 한참 전에 분갈이를 했던 요 다육의 이름은 부캐입니다. 부캐가 분갈이를 마치고 나서 마른 잎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요건 여러분, 저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른 잎을 내고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수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얘가 요 화분에서 활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 부캐 영상 나가고 이 화분하고 부캐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색감도 예쁘고 진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조화였어요. 이것도 7월 초에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 어떡해, 이름표가 도망가 버렸네. 또 이름표는 완전 노란색 부캐. 부캐가 여러분 창같이 생긴 애들 중에 또 부캐가 하나 있고, 여기처럼 목대 늘어나는 애가 부캐가 또 있고 그래요. 얘가 22년 7월 초에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온 부캐. 이것도 사장님께서 분갈이를 해주셨죠. 프리티다요 사장님께서. 자, 너무 예쁘죠. 마른 잎을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띄고 있어요. 자, 요 부캐. 그리고 또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이든 스노우는 이제 요 서인경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서인경 화분이 여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요, 이든 스노우. 제가 이거 분갈이 왜 했냐면, 제게, 줄기고사가 일어나서 적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은 다시 또 예쁘게 키워보겠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두 포트를 합식을 한 건데, 보면 많이 웃자라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목대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웃자락에 만들고 계세요. 지금 테이블 아래에다가. 얘는 이든 스노우 두 포트를 합식을 했습니다. 자, 요다 여기 이름 이든 스노우. 자, 요것도 22년 7월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두 포트 합식한 이든 스노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다 여기 이름 이다이래야 이거 이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지난 영상까지 뒤져가면서 요다 여기 이름 그때도 어려워하더니만 결국 암기가 안 됐어요. 캐스피토사 이거 두들레야 캐스피토사도 이름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것도 살짝 긴 롱부 요 녀석도 제가 어저께 기핑장으로 매셔왔습니다. 얘는 더스티 로즈 수형이 되게 예쁘죠. 요 화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도 2만원, 얘도 2만원인데 요 화분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서인경 화분의 신상 화분 모양이 약간 좀 롱분인데 약간 여기가 오므려지는 그런 롱분 스타일이어가지고 요 녀석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갈이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이제 영상에서 그 사장님하고 착각해가지고 아이스에이지 금이라고 했는데 얘는 아이스에이지 금이 아니고요. 얘는 마제스티도 분갈이 해가지고 왔는데, 요 마제스티 요기서 화분도 이 화분도 먼저 보여드린 서인경 화분의 그 트임 화분, 진짜 아주 거친 황토옥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키핑장 선반 밑에다가 이렇게 좀 놓고 뭐 햇볕도 조금 가려주고, 왜냐면 해가 차광은 하긴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지면에 그래도 온도가 차광이 되면 좀 덜 올라가거든요. 그러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선풍기를, 또 전용 선풍기를 틀어줘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자, 피렌체, 제가 실패한 피렌체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서 키핑장으로 매셔왔습니다. 또 매셔왔지요. 아이고야, 한 3주치를 한꺼번에 가져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자, 요것도 이거 너무 잘 어울리죠. 얘가 물이 들면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 건가 봐요. 너무 예쁘죠. 요다 여기 이름은 팔메리 되겠습니다. 어머, 얘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울퉁불퉁해졌어. 자, 요 팔메리도 얘가 두들레아 속에 있는데, 연두 두들레아 속, 그러니까 백분이 없는 애기, 없는 두들레아 속 다육입니다. 어머, 팔메리가, 자, 팔메리도 요거 분갈이 했을 때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들께 하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지금 그 팔메리, 됐다. 요 그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는 비수기인 여름에 다육들을 분갈이 할 수밖에 없어서 분갈이를 해 왔었는데, 지금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요. 라고 사장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 역시 한여름부터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을 해갖고, 진짜 여름 분갈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때 진짜 열심히 해갖고, 저는 또 여름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다육생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몰랐고, 사장님은 알지만,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여름밖에 없어서, 그런 차이 좀 있죠? 자, 요거는 멕시코 로즈입니다. 멕시코 로즈. 제가 요 멕시코 로즈를 지금 이 군생을 몇 포트를 키우는데, 저는 베리 종류 중에서 이 멕시코 로즈가 진짜 손 꼽을 만큼 예뻐요. 자, 요 예쁜 양배추 머리 인형에다가 멕시코 로즈 이렇게 소담하게 올려놨어요. 요거 말고도 제가 한 포트 더 심은 거였는데 걔는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예쁩니다. 멕시코 로즈 여기 인형 화분, 요 인형 얼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살사 베르데 사장님께서
사장님 영상에서 요 설사벨인데 목을 그냥 훌렁 쳐가지고 그 목에 어떤 그런 조금 병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미연에 다 예방을 해가지고 목대를 잘라갖고 지금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온 걸 확인하고 심은 건 아니고요. 지금 얘는 컨디션이 그래요. 요 녀석도 저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좀 테이블 밑에다가 테이블 밑이 좀 습해요.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이 하우스 안쪽에 흙으로 빗물이 다 스며들거든요. 그래갖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물이라도 먹고 냄새라도 맡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선은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여서 요 녀석은 지금 제가 뿌리 내리고 요 녀석 지금 반응 보이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요 화분은 난다자리분의 다른 버전의 그런 화분인데 사장님께서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저 4만 구독 축하 기념으로 요 화분은 사장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달토끼 그리고 요 먼노 인형 요 화분 진짜 인기 폭발이었어요. 요 화분 가격대도 너무 좋았거든요. 얘는 좀 큰 화분 38,000원 화분인데 요 먼노가 아우 사장님 댁에 삼두가 이렇게 우짜라갖고 시집을 못 간 애기가 있는 거예요. 완전 너무 신났어요. 가격대고 너무 좋았거든요. 먼노 요 녀석 지금 이렇게 삼두 분갈이 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왔고요. 매셔왔어요. 떠매셔왔습니다. 완전히 짠 요거는 제가 그 인형화분 양배추 인형화분하고 짝꿍을 맞춰서 구매를 하느라고 요거를 이렇게 구매를 같이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자, 요 얘 이름은 저는 자 이거 안 보이네. 자 우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진짜로 사장님 댁에서 계속 밖에서 비를 맞고 있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네들이 의외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그다음에 피오라보나 이런 녀석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되게 의외였어요.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짝꿍 화분 요 양배추 머리 요거는 가격 2만원이었어요 여러분. 저 요거 짝꿍으로 분갈이 해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얘는 딱 보면 저는 제가 이제 딱 머릿속에 입력된 다육이가 데룰루랑 진짜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요 녀석은 그린데이입니다. 그린데이 분갈이하던 도중에 여기 애기 하나가 떨어져 나와갖고 사장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꽂아주셨어요. 요 그린데이 요 화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화분이 우리나라 수제 화분이래요. 근데 자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그리고 다 하나하나 팠잖아요. 이렇게 고를 파가지고 예, 그림도 이렇게 파서 그러니까 그냥 그림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 파가지고 색을 칠한 요 화분 요거 25,000원 요 그린데이 25,000원 여기 화분에다가 분갈이 했고 요 화분하고 이제 짝꿍 화분을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짠 짝꿍 화분으로는 요 보라공주 제가 보라공주 하나 키우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갖고 요 아이고요, 요 보라공주는 요번에 저는 사장님 댁에 이 보라공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랫동안 있었다고 사장님께서 사장님 이거 뭐냐고 보라공주라고 있은 지가 사장님 말씀 2년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대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수형이 관심이 없었을 때여서 얘가 있었어도 제가 몰랐었나 봐요. 지금은 근데 이런 수형이 참 좋네요. 보라공주도 이렇게 얘가 참 목대가 굵게 크든 약간 어떤 프릴 계열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는 흑계리의 어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도 잎이 얇은 게 얇은 모양새가 흑계리지만 근데 색감 자체는 완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어떤 그런 다른 다육들의 그런 피가 조금 그 프릴 계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보라공주 저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보라공주의 굵은 목대는 진짜 어우 대단하거든요. 자 보라공주 요 화분에다가 짝꿍으로 분갈이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라조야 철아 이 라조야 철아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 집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갈이하고 마른 잎 떼고 지금 얘가 마른 잎이 지금 생기는 거 보니까 이 화분에 지금 활짝하고 있나 봐요. 활착을 지금 하면서 활착하느라고 애쓰면서 마른 잎을 지금 내고 있네요. 뭔가 움직이니까 마른 잎을 내는 거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얼음 땡 하고 있으면 마른 잎을 낼 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라조야 철아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분갈이 해온 다육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드리면서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했습니다. 마제스티, 엘리엇, 백봉, 살사, 베르데, 라피네 철아, 부케, 팔메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는 멕시코 로즈, 이든 스노우, 캐스피토사, 먼노, 피렌체, 더스티 로즈, 보라공주, 얘는 이름 또 잊어버렸어. 그린데이, 라조야 철아 분갈이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근 3주 동안 제가 그 프리티 다육을 방문할 때마다 분갈이를 해뒀던 다육들 오늘 한 번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요 화분 시리즈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보면 이 인형, 얘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마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약간 롱부 스타일도 화분도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요 화분. 얘가 노란색이 있었는데, 노란색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화분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 라조 철화를 가득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